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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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좋아해야지. 헤어졌다 만나고. 자, 창원은 8번 서울대학교의 지익환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익환 씨. 지금 뭐 무대 지익환 씨 뒤에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전공이신가요? 네, 서울대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아, 서울대학교에서 클래식 기타를. 그 서울대학교는 한 악기당 한 명씩만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유일하게 혼자? 네, 그런. 유일하게 혼자. 그럼 그 실력이 대단하겠는데요, 그렇죠? 자, 그럼 이왕이면은 가지고 나오신 김에 오늘 효리 씨와 좀 어울리는 곡 하나를 좀 제가 들어볼까요? 좀 과하게 의상을 입었어요, 좀 화려하게. 예. 그럼 베토벤마저도 열광시켰던 줄리아니라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 대서곡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대서곡, 예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곡이 다시 한번 네, 줄리아니의 대서곡이라는 곡. 예, 오늘 효리 씨와 잘 어울리는 대곡이네요, 대곡. 감사합니다. 네, 잘 어울리세요, 효리 씨랑. 아니, 근데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는 남자 되게 매력 있잖아요. 매력 있어요. 예, 연주를 네네. 듣고 나니까 더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아주 환상적인 예. 연주 고맙습니다. 네. 지익환 씨의 기타 연주에 이어서 이제 노래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참가곡은 어떤 곡인지 비점 소개를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작곡과에 재학 중인 저희 친누나가 작곡하신 좋겠다. 아, 작곡가 분이 또 친누나세요? 네. 여기 와 계시는군요, 여기 앞에. 아, 여기 앞에. 예. 나나나 예. 이러면서 덩덕쿵 덩덕쿵 예. 네, 좋겠다라는 곡 과연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창문 8번 지휘컬입니다. 되었으면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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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의 아름다운 20대 헤어졌다 만나고 차 가끔 받았다가 굴지도 하고 양다리 걸쳤다 들켰다 어쩌나 우린 모두 용서되는 20대 우리 아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좋겠다 좋겠다 20대라 좋겠다 인생은 정말 정말 단순하단다 좋겠다 좋겠다 20대라 좋겠다 나도 한때 잘 나가던 20대 미팅 나가면 키가 되고 집 앞엔 걸들이 줄을 섰단다 다 옛날 일이다 비밀이다 마누라 밥이 제일 좋은 50대 인생이 아름다운 그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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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의 아름다운 20대 봄에는 꽃 보고 여름 바다 보고 가을 낙엽 보고 겨울엔 눈 보고 눈싸움하고 우리 인생 정말 정말 단순해 자 그럼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좋겠다 좋겠다 20대라 좋겠다
하고 싶은 것만 해서 정말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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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대라 좋겠다 술 마셔도 집에만 들어와라 아들은 말 걸면 틱틱대고 남편은 매일 심부름만 시키고 남자친구 만났다면 새벽 2시 갱년기 안 온 게 다행이지 40대 할 일 하고 놀 때 놀고 대학생 되기까지 우리 공부만 했잖아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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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걱정 없어 정말 좋겠다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